근데 퍼센트 나오면 다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. 퍼센트 나오면 다 바꿔서 계산을 그렇게 무조건적 말하면 안 되지.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. 48% 무엇에 25에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? 어떻게 돼? 문제 잘 가져왔어. 퍼센트 문제인데 이 문제 사실 유튜브에 엄청 돌아다녀서 가져온 거지? 네. 이 문제는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지. 이거 3초가 넘어가면 안 되겠지. 딱 보고 아 11.5 이렇게 답이 나면.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, 그것은 이제 23과 50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50% of 23 하니까 이게 이제 반이라는 뜻이잖아. 그러니까 23의 반이니까 11.5가 된 거야. 근데 퍼센트 나오면 다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. 퍼센트 나오면 다 바꿔서 계산을 그렇게 무조건적 말하면 안 되지. 뭐 또 한 예를 들면은 이럴 수는 있지. 예를 들어 12.3% of 200 이것도 뭐 바꾸면은 200%지 이렇게 of 12.3. 그러니까 200%가 두 배라는 뜻이잖아. 100%가 하나니까. 그러니까 12.3에 두 배가 얼마냐? 그러면 24.6. 이렇게 바로 나올 수는 있지. 그런데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바꾸면 됐냐 안 되냐? 그건 요령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. 물론 속에서 알고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, 이거의 뜻을 알아야지. 여기서 13.5에서 50 이 말이 그냥 하나지, 하나야. 말 그대로 뜻을 가려보면 of라는 건 뭐야? 곱하기지. 무엇이, 개, 배, 의. 깨봉해서 음이 확실히 알았잖아? 그리고 23%라는 것은 퍼센트가 23개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23 곱하기 퍼센트, 그리고 2 곱하기 50.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순서 내 맘대로. 그래서 퍼센트를 뒤로 가면은 23 곱하기 50%. 그러니까 23에 50%. 11.5 답이 바로 나온다. 그러니까 23%랑 50이랑이 따로따로인 게 아니라 오브가 있으니까 23% 오브 50이라는 게 딱 하나라는 거네요. 그렇지. 이 자체가 보면은 하나라는 거야. 이걸 보는 순간 이거 곱하기 이 사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. 그리고 굳이 퍼센트를 숫자로 말하라. 100분의 1이지. 그래서 100분의 1 곱하기 23 곱하기 50. 100분의 1이 뒤로 곱해지면 50%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. 48% 무엇에 25에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? 어떻게 돼? 100을 만들어요? 25? 아니지. 25% 48에 25가 100의 반의 반이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25%라는 것은 반의 반이지. 25% of 48. 그러니까 48에 25%는 50%, 25%니까 반의 반. 반의 반이니까 24, 12. 그래서 이런 문제도 즉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5초 챌린지. 24% of 12.5. 얼마? 댓글에 달아주세요. 이상 개봉! 놀면서 수학 만점. 이상 개봉!